제가 딱 보니까 아까 저게 구도보다는 여기서 한번 찍읍시다. 이제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문제는 삼각대가 못 놓겠는데 이거? 여기서 찍으면은 포트라가 밑에 무게감을 잡고 장롱쇼를 찍으면은 사진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카메라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. 최대한 위에 뭐 이거 떨어질 그런 건 아니에요. 장비가 떨어져서 위험한 거지 제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. 좋습니다. 삼각대를 최대한 거치를 잘 해봅시다. 좁은 공간이 한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잡고 확인하고 오 좋아요. 이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. 오케이. 느낌이 시선이 제가 조금 더 위에 있잖아요 얼굴이. 그래서 약간 위에 가 있는 게 더 멋지다. 한 번 더 합시다. 조정은 꽉 잠그고 조금 더 위에서 찍읍시다. 그리고 나중에 크로바크 조금 잘라내더라도 조금 여유 있게 찍읍시다. 그래야 될 것 같아. 한 번 더 여기다가 세 개 멀리 있는 거 초점 한번 찍고 여기 바위 멀리 있는 바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포트라 위치 가까이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멀리 초점 잡아서 M모드로 놓고 초점 바꾸겠습니다. 그 다음에 셔터 속도를 20초 해서 찍읍시다. 오케이. 오, 아까보다 낫다. 오케이. 좋아. 오케이. 아까보다 훨씬 좋네. 됐어요.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바로 쓰면 될 것 같아. 구경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요 위치 하나 두 군데 초점 잡아서 사진을 다 합칠 겁니다. 그 다음에 장롱출에서 파도 부분 사진 합쳐서 작업할 생각입니다.